거의 주구장창 메고 다녔었는데 이 핸드백이랑 크로스백 두 가지 다 20%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위해 핸드백의 가방은 여러분 안녕하세요, 민주입니다. 혹시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뒤에 슬쩍슬쩍 보이는 가방들이 있죠?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이에요. 한 1년 정도 전부터 저렴한 가방들을 사놨던 걸 좀씩 버리고 조금 더 중저가형? 한 10만원에서 20만원대 정도의 가방들을 사모으고 있는 중인데요. 물론 뭐 선물 받은 것 중에는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냥 세일할 때 산 건 좀 더 싼 것도 있고 그래요. 일단 여기 있는 제품들은 선물 받은 것 또는 내 돈 내산한 제품들입니다. 제가 가방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질 바이 질 스튜어트 서포터드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질 바이 질 스튜어트 가방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세 개를 사용해 보기로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받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. 첫 번째로 받은 제품은 이번에 질 바이 질 스튜어트 신상 하트백입니다. 이게 지금 제가 다 꺼내가지고 착용하고 다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얀색, 까만색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제품이고요. 이 앞에 하트가 엄청 빨개가지고 예쁜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에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긴 크로스백 스트랩도 있고 여기 핸드백 스트랩도 있습니다. 핸드백이랑 크로스백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한 제품인데 제가 들고 다니다 보니 두 개를 같이 걸어놓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개를 같이 걸고 가끔 핸드백으로 쓸 때는 얘 그냥 돌돌 말아서 안에 넣고 아닐 땐 그냥 얘 슬쩍 꺼내갖고 쓰고 있고 이런 제품이에요. 근데 이 끈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끈이 너무 예뻐가지고 포기를 못하겠어.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완전히 닫히진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이제 가방이 어떻게 닫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 닫힌 모습이에요. 완전히 닫히진 않고요. 이렇게 똑딱이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런데 저 처음에 이제 제품을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몇 가지 중에 제가 고른 건데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위에가 뚫려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오, 씨, 이렇게 뚫려있으면 누가 이렇게 슬쩍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쏙 빠지거나 이럴 걱정이 조금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세워놨을 때 잘 서지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냥 대충 아무거나 쓱 꺼내야 될 때 이렇게 지금 안 돼. 이렇게 써야 될 때 그냥 이렇게 쓱 해가지고 쭉 꺼낼 수 있어요.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가지고 아 이렇게 열려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저는 여기에 지갑, 뭐 립스틱 이런 거 넣어놓고 여긴 카드 넣고 다녔어요. 제가 이제 교통카드를 핸드폰으로 못 쓰고 카드로 쓰는데 그 카드 딱 여기에 넣고 다니니까 이렇게 가방 메고 있다가 띡 해갖고 뒤로 띡 찍고 이러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처음에 받고 나서 거의 주구장창 메고 다녔었는데 얘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. 뭐 물론 태블릿 이런 건 안 들어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소지품, 지갑, 핸드폰, 보조배터리, 립스틱, 뭐 쿠션 요 정도는 정말 충분하게 수용이 가능하고 그냥 막 갑자기 막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쓱 지워 살 때 있잖아요. 갑자기 산 것들까지 딱 다 넣을 수 있는 딱 그 정도 사이즈의 가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들 보면 거의 주구장창 이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. 제가 이 가방들을 메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원피스에 많이 메고 다녔는데요. 그런 러블리한 룩이나 캐주얼 같은 룩에도 약간 포인트로 메기 딱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. 맨 거를 보여드리면 일단 크로스백으로 메게 되면 이런 느낌? 지금 캐주얼 룩인데도 뭔가 포인트로 되게 잘 어울리죠? 약간 이 옷에는 까만색이 더 어울렸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캐주얼로 입었을 때도 맥이 되게 좋고 이 하트가 되게 포인트 되잖아요? 그리고 숄더백으로 보여드릴게요. 전 사실 크로스백이 더 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숄더백으로 맥긴 하는데 오늘은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숄더백으로 매면 이런 느낌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크로스백 끈이 너무 예뻐가지고
쫄로백보다 크로스백으로 매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크로스백으로 훨씬 잘 매기도 하고. 근데 하여간 캐주얼로 매기에도 좋고 예쁜 원피스 같은 거에도 매기 좋은 가방이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질바의 딜 스튜어트에 이런 이 하트백을 시작으로 총 3개의 가방을 천천히 소개해드릴 건데요. 제가 이제 질바의 딜 스튜어트의 서포터즈 아니겠습니까?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질바의 딜 스튜어트 가방을 20%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게 됐어요. LF몰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번호인데요. 이 바로 이 코드 번호입니다. 더보기란에도 같이 달아둘게요. 이 코드 번호를 LF몰에서 입력하시면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는 이 질바의 딜 스튜어트의 하트백부터 앞으로 소개해드릴 가방 두 가지까지 전부 20% 할인받아서 구매 가능하시고요. 제가 소개해드리는 가방 말고도 다양한 가방들이 많아요. 그 가방들도 신상이라면 전부 할인 가능하시니까 혹시나 예쁜데 조금 비싸다 하셨던 분들은 이용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하트백의 가방은 98,000원입니다.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캐주얼로 입거나 러블리하게 입거나 심플하게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포인트로 매기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자친구 선물 고민하고 계신데 혹시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기념일이나 선물 같은 거 해야 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20% 할인까지 받으셔서 질바의 딜 스튜어트의 가방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